사이버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총회는 사이버 보안, 국제 안보, 사이버 범죄, 능력 배양 등총 6가지 의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13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최성조 준비기획단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요. 자,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정확히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세계 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는 그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 어떤 전반적인 그 혜택에 대한 측면, 그러니까 경제 사회적 혜택,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사이버 범죄, 네. 사이버 보안, 국제 안보, 그다음에 능력 배양 이런 그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들을 갖다가 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포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공간,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각국의 입장, 이해관계 이런 것이 아주 상반돼 가지고 네. 예. 아직까지도 국제적인 그 규범, 그건 좀 이렇게 제대로 있질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영국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이 정부 국제기구,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 사이버 관련되는 모든 이슈를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2011년에 영국 정부가 이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 이 자체 이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창설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이 구체적으로 규범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갑자기 뭐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들 모여서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공통분모라 그럴까요? 그런 걸 한번 좀 모색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UN, OECD, ITU 이런 그 관련 국제기구에서 네. 관련 저 사이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좀 촉진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좀 해보자. 그래서 영국에서 2011년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작년에 부다페스트, 헝가리에서 주최를 했고 이번에 저희가 세 번째로 서울 코엑스에서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17일부터 18일 이틀 동안 이제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말씀하신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그럼 여기서 몇 개국이 참가를 하고 또 어느 정도 규모로 꾸려지게 되나요? 네, 과거 두 차례 런던하고 부다페스트에서 개최가 이미 된 네. 그 총회에 비해서 이번에 서울 총회는 여러 가지로 지금 특징이 있고 이 좋은 측면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참가국 수가 저희가 지금 이제 90개국이 넘게 이렇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정부 대표, 국제기구, 민간 대표, 관련 이제 연구기관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등록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00명이 넘습니다. 아, 근데 예. 저희 예상하건대는 1,200명 이상이 참가를 할 걸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그 고위급 인사들이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표명을 하고 있고요. 외교장관도 지금 현재 13개 나라가 지금 이미 확인을 했고, 네. ICT 그 관련 주무부처 또 장관들도 한 13나라 정도가 지금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과거의 런던이나 부다페스트 총회에 비해서는 이런 것 어떤 숫자 측면에서도 우선은 상당히 이제 국제사회 관심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도 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한다는 거, 네. 한국에서 이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개발도상 국가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이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데 장관, 차관, 그리고 또 대표단들이 지금 상당히 이 서울로다가 지금 오기 위해서 관심들을 많이 표시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에 다뤄지는 의제가 최근에 화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뭐 이슈가 됐던 그런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6가지 의제들이 다뤄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6가지 의제는 사이버 공간, 저희가 매일 매 순간 사실 접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 공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지금 망라돼서 논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첫 번째 의제는 경제 성장과 그 혜택. 이 경제 성장과 혜택은 잘 아시다시피 소위 인터넷 경제, 요즘에 인터넷으로 해서 모든 경제,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혜택적인 측면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두 번째로서는
사회문화적인 교육적인 혜택, 그 혜택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자정부라든지 우리나라 예. 전자정부 지금 수출하지 않습니까? 외국에 아주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e-learning, e-medicare 해서 교육, 의료 이런 쪽도 지금 이 원격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다 그걸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에 사회문화적인 혜택이 좀 확산이 될수 있도록끔 그래서 저희가 개발도상국가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을 이번에 좀 초청을 해서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방금 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꼭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예. 뭔가 범죄라든지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말이죠. 테러를 하고 이런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 디도스라든지 말이죠. 예. 어떤 침해 사고, 그 침해를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침해를 합니다. 치고 들어오고 말이죠. 예. 이런 걸로 해서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업체, 일반 민간, 뭐 어떤 개인 정보가 그냥 확 어디로 없어진다든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사이버 보안이라는 의제에 집중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제 안보 측면에서도 사이버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이버 기술이 앞으로 이제 무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걸 이제 저희가 상정하고 실제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가 간의 어떤 대화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 뭔가 무기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국가 주체가 아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테러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걸 상대방하고 제대로 신뢰 형성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게 되면은 그게 국가 간의 오해로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네, 이게 충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결국 이제 국제 안보를 위해 아주 위협하는 그런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뢰를 통해서 이런 그 국제 안보를 증진시키고 평화를 갖다가 더 고양시키고 뭔가 분쟁 가능성을 갖다가 줄여나갈 것인지 이 문제도 이번에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국제 안보 네. 분야에 대해서. 예, 그 다음에는 그렇군요. 이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다섯 번째 의제가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범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건또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넘나들고 이게 공간이 사실은 뭐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공조수사 그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국제 수사 공조를 해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될 예정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여섯 번째 의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이 개도국 능력 배양 개도국과의 협력 이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예. 뭔가 너무 격차가 있다 보니까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너무 이저 인터넷 쓰는 거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미 좀 저희가 이미 개발도상국가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선진국 경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발도상국가들 입장에서는 뭐를 바라는지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에 이 능력 배양 역량 강화 이 부분에서 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 의제는 사실 대한민국 의제입니다. 이번에 예. 서울에서 우리가 총회를 주최를 하면서 요거를 한번 새로 해보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요게 모든 나라들 관심 속에 새로운 의제를 해서 이제 채택이 돼서 논의가 될 예정이고 요 관련 저희가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섯 개 의제가 되겠습니다. 네, 꼭 다뤄져야 할 의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총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 관한 기본 원칙인 이 서울 원칙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서울 원칙은 원래 저희는 이제 이 서울 원칙이 아니라 서울 선언이 되고 서울 법칙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예. 아시다시피 이제 사이버 공간의 상황이 워낙에 지금 대결적이고 아주 저 네, 대립적입니다. 서로 아주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복잡합니다. 특히 저 주도국이 되는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서로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뭔가 최소한의 이 정치적인 합의, 이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것이 서울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울 원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뭐 이렇게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 기존에 이미 국제사회, 국제기구, UN이랄지, OECD랄지, ITU랄지, UN 그 범죄기구랄지 이런 데서 합의가 된 어떤 보고서가 있고 결의안이 있습니다. 이미 저그 선반 속에 다 올려져 있는 그 중에서 뭔가 이렇게 저
뭔가 도움이 되고 이렇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하는데 참고가 될 이런 걸 한번 좀 우리가 각 해당되는 6개 의제별로 해서 몇 개씩 한번 이렇게 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 관계되는 국가 20여 개 국가들하고 비공식 협의를 이메일 통해서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이러한 시도가 상당히 새롭고 이게 사실은 처음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서울청에서 이걸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 이런 정리하는 것 자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이버 이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지금 그 부각되는 이슈 아닙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사이버 이슈가 지금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리된 게 없었는데 서울청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 서울 이 원칙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국제사회 앞으로 논의하는데 국제기구에서 이제 총회 끝난 다음에 유엔이랄지 이런 국제기구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데 참고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는지 참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뭐그 다음 대회는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새로 부각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어떤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사이버 이슈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총회를 주최하고 관련 준비를 함으로써 당장 저 자신이 사실은 이제 이 총회 준비 기획단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저는 이제 외교부에서 국제안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안보대사입니다. 그 국제안보 이슈에 있어서 요즘에 사이버 이슈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나라들의 관심이 사이버 이슈입니다. 사이버 이슈,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안전하게 질서 있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총회를 제가 이제 기획단장 맡고 나서 이제 잘 치르고 나면은 당장 이제 관련 국제 논의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또그 요청을 받습니다. 의견 달라고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사이버 이슈 관련해서 국제적인 논의에서 상당히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이 서울에서 이렇게 이 중요한 회의를 함으로써 특히 새로운 이슈에 관한 논의를 하는 회의를 주최한다는 것은 과거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잘 아십니다만 해관보 정상회의라든지 G20 정상회의라든지 부산 개발원조총회라든지 이런 일련의 글로벌 이슈, 그러니까 개발, 해관보, 경제협력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뭔가 총회를 주최하고 성공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사이버 이슈에 대해서도 이 총회를 가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아 이게 한국이란 나라는 이런 뭔가 이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설정을 하고 그걸 갖다가 운영을 나름대로 괜찮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국제적인 위상을 갖다 이렇게 제고시키고 높일 수 있는 그런 의미 성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사실 그이 총회 기간 이틀 동안에 그 코엑스 3층 같은 장소 그 옆에서 이 ICT 사이버 보안 업체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위 이제 이 중소업체들이 중심이 되고 대기업에서도 저 물론 저 참석을 합니다만은 사이버 보안 쪽에 이런 업체들이 대거 참석을 하고 ICT 관련 업체들도 참석을 함으로써 이 회의에 참가를 하는 많은 외국 분들하고 자연스럽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또 협의가 되고 후속적인 협의가 또될 가능성도 많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해외 진출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사실 특히 ICT나 사이버보안 중소기업은 신정부의 핵심 정책이 되고 있는 창조경제. 창조경제를 그 뭔가 주도하는 그 미래의 성장 엔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이 되시면 ICT 전시회도 좀 많이 참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총회는 지금 이 아마 10월 18일 날 폐막식 때 발표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돼 있고요. 이 총회 프로세스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도를 해오고 있는 영국 처음부터 영국이 주도를 해왔으니까 영국 정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마 폐막식 그때 발표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모쪼록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최성주 준비기획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